하얗게 물살을 가르며 수상스키를 즐길 수 있는 이곳은 한강공원 망원지구. 강바람에 몸을 맡기고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이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기분까지 시원하게 합니다. 여름철 한강공원에서는 수상스키와 요트, 윈드서핑 등 다양한 수상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훨씬 가까운 데서 이렇게 즐거운 레포츠를 즐길 수 있어서 되게 상쾌하고 좋은데요. 즐기는 거죠, 그냥. 운동도 되고요. 전신 운동도 되고 해서. 서프보드와 수상스키는 2만 원에서 3만 원 선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즐길 수 있어 더욱 인기입니다. 보통 이제 7, 8월이 제일 이제 바쁜 시즌인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하루에 뭐 100명 이상이 이제 이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신청은 이제 보통 여기 한강이기 때문에 이제 주말에 이제 놀러 나오시는 분들이 보시고 이제 많이 접수를 하셔서 타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촌 한강공원에선 카약 타기가 한창입니다. 10분 정도의 동영상 교육만 받으면 바로 카약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카약 타기는 이촌 지구에서 양화대교까지의 코스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를 저어 한강을 건너는 고무보트, 플라이피시 등 다양한 체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밌었는데요. 팔이 좀 힘들었어요. 아, 완전 재밌어요! 배 위에서 편안하게 한강변을 감상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고급스럽고 비싸게 느껴져 쉽게 엄두를 못 내던 요트도 한강공원에서는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체험 세일링은 모르시는 분들끼리 12명이 맞춰지시면은 제가 주말에 2만 원씩 받고 제가 40분 정도 운항하는 코스고요. 그 임대 같은 경우는 작은 배들은 20만 원, 큰 배는 30만 원이고요. 운항 시간은 1시간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저렴하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수상 레포츠와 함께 여름 무더위를 날려보는 건 어떨까요? TBS 리포트입니다.